자, 저희 블로그 글쓰기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특강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저희 블로그 글쓰기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왜 어려운가를 알게 되면은 반대로 그걸 고치기만 하면 더욱더 쉬워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플랫폼에 따라서 글쓰는 핵심들이 다릅니다. 우리 플랫폼을 어떻게 잘 써먹고 거기에 맞춰서 글쓰는 핵심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 전략적으로 키워드를 찾는 거, 키워드 찾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찾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쭉 이제 수익이 나는 글쓰기가 뭔지, 그리고 카피라이팅, 방문자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부터 보너스 글쓰기 고수가 되는 꿀팁과 구글 SEO에 맞는 글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글쓰기, 이 블로그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블로그 글쓰기 왜 어려울까요? 그냥 단순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우리는 한평생 글쓰기란 걸 해왔습니다. 자, 글쓰기에 대한 정의를 구글에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감정이나 표현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글쓰기의 하나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정보 전달 목적으로 하는 것조차도 다 글쓰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일기장이나 카카오톡 혹은 연애 편지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자기소개서 한 번쯤은 다 써보셨죠? 이런 것조차도 다 글쓰기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글쓰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그 카카오톡 짧게 쓰는 것마저도 저희는 이 글쓰기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왜 포스팅 앞에서만 서면 왜 그럴까, 이렇게 그 막막해지는지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아, 포스팅 해볼까 하고 딱 앉으면은 뭔가 장벽 앞에 있는 기분이죠. 아, 뭔가 하얀색 바탕은 진짜 그냥 종이고 깜장색은 글씨구나,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처음에 글을 쓰기를 시작할 때, 처음에 이 포스팅을 시작할 때 나는 어떤 것들이 어려웠을까? 라는 걸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되짚어봤는데요. 저는 그때 이 글 쓸 때 글쓰기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삼고 글을 써야 되는지 그런 기준점이 없었고, 당연히 잘 쓰는 방법을 몰랐죠. 잘 쓰는 방법도 모르고, 그 다음에 갈피를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갈피와 방향성을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나니까는 조금은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어려워지는 이유를 반대로 하면은 쉬워질 수 있겠죠. 글쓰기의 기준점을 잡고, 글쓰는 방법을 터득하고, 글쓰기의 갈피를 잡는 것이 하나의 글을 잘 쓰는 방법이 되고, 이 노하우만 있으면 되는데, 이번 VOD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쓰기에 대한 기준점을 잡고 방법도 터득하고 갈피를 잡아서 이 노하우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포스팅을 잘하는 필살 기법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 이 많이 쓰면 는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너무 뻔한 얘기죠. 그래서 이 뻔한 얘기긴 하지만 이 뻔한 이야기를 이번만큼은 좀 안 하고 실질적이고 도움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포스팅할 때 딱 느꼈던 그 장벽 있죠? 그 장벽을 이렇게 뚫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에는 이 수학의 정석이 있죠. 포스팅에는 이 글쓰기의 정석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저희가 이 포스팅,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놓치면 안 되는 이 맞춤형 글쓰기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거냐? 첫 번째로 이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글쓰기를 잘 하려면 먼저 플랫폼을 먼저 잘 알아주셔야 하는데요. 그럼 플랫폼이 무엇이냐? 우리의 블로그가 노출되는 곳을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문자가 우리 블로그에 오게 되는 경로, 즉 검색 플랫폼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글쓰기를 할 때 그냥 글을 어디다 노출되는지, 그냥 글을 잘 썼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가 노출되는 이 검색 플랫폼,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는가에 대해 이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검색 플랫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네이버, 뭐 구글, 그 다음에 다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검색 플랫폼들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 글 쓰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플랫폼을 잘 알고 글쓰기는 이 쉬운 글쓰기로 고수익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 거죠. 이 연애를 하는데 애인한테 선물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애인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나서 주는 것과 모르고 주는 거는 천지 차이겠죠. 그래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걸 잘 알고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글을 누가 보는지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이 천지 차이죠. 그래서 연애 중에 애인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애인이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지 파악하고 주는 거랑 모르고 주는 거랑은 천지 차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모르고 글을 쓴다고 하면은 더 어려운 글쓰기를 하게 되고요. 수익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플랫폼을 알아야 글쓰기가 쉬워지기 때문이죠. 각 검색 플랫폼마다 이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들이 있고 주요 검색층이나 검색어들이 있습니다. 플랫폼 특징에 맞지 않는 글쓰기를 한다고 하면은 약간 다들 커피만 마시는 동네가 있어요. 그 커피만 마시는 동네에 카페들만 있는데 거기 가서 혼자서 소주를 파는 거랑 똑같다. 거기에 마을 사람들은 소주를 마시지 않고 커피만 마시는데 거기다가 호프집을 차린 거죠. 그럼 아무도 찾아오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플랫폼 특징에 맞는 이 글쓰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수익을 위해 우리 글이 어디에 노출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 노출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보는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까지도 알면 더욱더 베스트인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별로 검색 목적이나 나이, 주제, 그리고 검색어 이런 것들을 저희는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글을 써줘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플랫폼별로 검색 주제들이 다 다르게 있어요. 이 성향을 한번 같이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이버에 대한 검색 주제는 맛집이나 리뷰,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홍보나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커뮤니티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이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IT나 프로그래밍, 전문성 같은 거, 그리고 정보 검색을 할 때 구글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나눠지게 되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건강 관련된 내용들, 정치나 정책, 그리고 뉴스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봅니다. 그러면 왜 플랫폼별로 이렇게 주제들이 나눠져서 검색을 하는 걸까? 그냥 한 곳에서 다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있겠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검색하는 사람들의 연령, 타겟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거를 주로 이용하는 타겟층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검색이나 주제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들도 다르다 보니까 플랫폼별로 잘 통하는 키워드들조차도 다르게 돼 있어요. 그 키워드를 잘 알고 쓰면은 당연히 방문자 늘어나고 수익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검색 플랫폼별 이 카테고리 점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파악하고 어떤 게 높은지 거기에 맞춰서 그 주제를 찾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제에 맞는 키워드를 찾아서 글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검색 엔진 카테고리별 점유율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최신 정보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이버가 초록색이고 구글이 주황색, 그리고 파란색이 다음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뉴스 미디어 보면은 구글 쪽에서 많이 차지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구글 쪽에서 뉴스가 많이 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저런 것보다는 약간 한 10% 이상 정도 되는 거. 우리는 만약에 나는 네이버 쪽에 노출을 할 거야. 그러면은 10% 이상이 되는 거 위주로 글을 작성을 하면 되고요. 우리는 구글 쪽에 노출을 많이 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 주황색 중에 10%가 넘는 주제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면은 쇼핑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4%밖에 안 되죠. 그런 것들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쇼핑 화장품 같은 경우는 4%밖에 안 되니까 저런 것들은 써도 많은 방문자들을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차트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다음 노출을 하기 위해서 티스토리를 한다고 하면은 주제는 쇼핑 여성 제품을
쓰면 좋고요.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알았습니다. 저는 항상 건강이나 그런 것들, 정책, 정부, 지원, 제출, 정부 지원, 대출, 뭐 그런 것들만 다음에서 노출을 많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여성 제품 같은 것도 많이 검색을 한다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행이나 세계 정보도 많이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약간 국내 검색, 국내 여행 쪽을 많이 검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핫하죠. 이런 항공권 최저가 그런 것들이 핫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해주시면 좋아요. 실제로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이 항공권 최적화 키워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 주제들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주제라는 게 지금 당장은 이럴 수 있지만 그 사회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환경이 이런데 어떤 걸 쓰면 좋을까? 요즘에 코로나가 좀 죽었으니까 마스크라는 키워드도 죽었을 테고, 대신에 요즘 금리가 올랐대. 그러면은 금리가 높아지면 어떤 주제를 선정하는 게 좋을까? 요즘 사람들이 건강, 웰빙이 떠오르네? 그럼 거기에 맞는 주제는 어디서 찾아보는 것이 좋을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이어간다고 하면은 다음 쪽에는 교육, 학원 쪽을 많이 검색을 하는데요. 그리고 건강의학을 검색을 많이 하고 가전제품도 많이 검색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주제가 다음 노출에서 먹히는 주제들이다. 그러한 이유는 사람들이 다음에서 이렇게 검색을 이런 주제들로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구글 노출을 한다. 구글 노출은 거의 워드프레스로 하고 있죠. 구글 노출을 하기 위해서 워드프레스를 한다고 하면은 IT, 컴퓨터 같은 주제, 그리고 아동제품, 금융, 그 다음에 행정, 정책 같은 거, 그리고 교육, 학원, 이런 순으로 좀 높더라고요. 다만 IT를 적으실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약간 코드 같은 걸 적는 것보다는 IT 제품들 같은 거를 같이 써주는 것이 더욱더 좋겠죠. 그런 단가가 높은 것들. 코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정보만 찾아보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수익으로 이어지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요. IT가 높네? 그렇다고 무작정 IT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제가 어떤 게 있을까? 그런 식으로도 같이 연관지어서 사고를 확장시켜 봐야 돼요. 그런 생각하는 습관들을 가지신다면은 충분히 주제를 찾거나 앞으로 수익을 이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동제품이 좋대, 그럼 아동제품만 쓴다든가, 금융이 좋대, 그러면 금융만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검색량만 비교적 적을 뿐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적을 뿐이고 다른 주제를 작성해도 무관은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검색량이나 주제별로 카테고리별로 점유율을 알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한 플랫폼별로 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인터넷 트렌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선정해서 여기에서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점유율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여기 보시면은 조회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회 기간을 통해서 한 달 동안은, 이번 한 달 동안은 좀 뉴스 분야에서 네이버가 많이 차지를 했네, 스포츠 분야에서 많이 차지한 거는 다음을 차지했네, 왜 그랬을까? 그런 식으로도 분석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고 성장하는 데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주제를 찾았다고 하면은 키워드를 찾는 방법도 있어야겠죠. 저희가 이제 주제를 선정했어요. 뭐 우리는 다음 티스토리 하니까 이런 주제로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주제는 정했는데 키워드는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 블로그 차트라는 것을 활용하면은 더욱더 좋습니다. 주제별 키워드 찾는 방법은 블로그 차트라는 데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메뉴 보면은, 메뉴 쪽 보면 테마 차트라고 있어요. 테마 차트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은 원하는 주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화장품을 했다 그러면 화장품 같은 걸 눌러 주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주제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레시피, 교육 학문이나 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 보면은, 저는 여기서 일단은 교육 쪽을 선택을 해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블로그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진짜로 실제로 들어가서
1위부터 뭐 10위까지 이 사람들은 어떤 글을 주제로 썼고 이 주제에서 키워드를 어떤 걸 썼는가를 참고를 해주는 거죠. 다만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주제나 키워드를 참고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대로 베껴 쓴다고 하면은 우리도 피해를 입고 그 사람들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제를 찾고 키워드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자, 실제로 본다고 하면은 이 블로그 차트에서 여기 테마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테마 차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주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건강의학 이런 것들을 클릭하면은 실제로 이러한 블로그들이 나와요. 이 블로그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쓴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뭐 강냉 주문진, 뭐 출퇴근 자전거 이런 쪽으로 이 사람들은 건강의학에서 어떤 주제를 썼는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우리 블로그가 어디에 노출되는지 위치를 확인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블로그 노출 위치를 확인한다고 하면은 티스토리는 다음에 노출이 되죠. 그리고 워드프레스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블로그 노출 위치를 확인하는 이유는 뭘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블로그 노출 위치를 확인하는 이유는 블로그 노출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검색 플랫폼 주제에 맞는 키워드를 찾아서 쓴다고 하면은 당연히 방문자 수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는 다음 쪽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거기에 맞는 카테고리를 찾아서 글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런다면은 만약에 다음 쪽에는 건강을 많이 찾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티스토리를 써가지고 다음 쪽에 노출을 해야겠다. 네이버 쪽에는 사람들이 리뷰를 많이 본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나는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글을 써가지고 네이버에 노출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구글 쪽으로 한다 그러면 워드프레스를 써가지고 교육 쪽으로 한번 써봐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익이 나는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또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은 누가 주나요? 수익은 광고주가 주는데 그러면 광고주가 있다라는 것은 광고주가 광고비를 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광고비를 내면은 우리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광고주가 없다고 하면은 광고비를 못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저희는 수익을 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구글 애드센스는 경매 입찰 방식이에요. 경매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광고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인해서 광고주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으면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광고주가 많이 모여 있는 사이트가 어디 있냐? 광고주는 어디 많이 모여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다음에 검색했을 때 그 프리미엄 링크 광고 같은 게 있죠. 그런 것들이 많으면은 광고 단가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휴 마케팅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휴 마케팅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러한 사이트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휴 마케팅 사이트에는 이러한 광고주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광고주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광고를 주제로 정해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중복적으로 뭔가 이곳들 A라는 제휴 마케팅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장기 렌트카가 있고 B라는 데도 가니까 장기 렌트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중복되는 내용의 광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광고주가 많은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단가가 높다.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제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사용자의 니즈가 많은 것이라면 더욱더 좋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임플란트, 건강보조식품, 자동차, 그 다음에 렌탈 상품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365일 변하지 않고 사용되는 거면 좋습니다. 건강, 임플란트죠. 보조식품 같은 것도 평생 먹어야 되는 거죠. 먹는다면 꾸준히 챙겨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도 앞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렌탈 상품 같은 것도 계속 있을 상품들이니까 사용자의 니즈가 꾸준히 있는 거다. 그리고 사용자의 니즈가 있다고 하면은 광고주도 꾸준히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 주제를 선정해서
작성을 해준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은 수익이 나는 주제 중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노출될 위치, 플랫폼에 맞춰서 주제를 선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키워드를 작성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방문자도 나오고 수익도 나오는 그러한 주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연령별 검색 엔진 사용도 같이 보면 더욱더 좋아요. 왜 그러냐? 이 어떤 사람들이 보는지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걸 보는 사람들은 어떤 나이대별인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이버 검색 연령은 20대에서 30대가 많이 본대요. 그리고 구글 검색 연령은 10대에서 20대가 많이 본대요. 생각보다 낮죠. 그런데 다음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볼까요? 대부분 40대에서 50대 분들이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분포가 이루어져 있는 이유들도 있어요. 그렇게 검색 연령이 10대에서 20대 분들이 구글을 많이 검색하는 이유, 네이버가 20대에서 30대가 많은 이유, 다음이 40대에서 50대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 지금 검색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 저희가 어렸을 때 지금 30대나 40대 분들이신 분들은 어릴 적에 네이버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쵸? 어렸을 때 10대쯤에 네이버, 주니어 네이버 그런 것들이 핫했을 때 그때부터 쓰던 분들이 꾸준히 네이버를 쓰면서 지금까지 쓰다 보니까 20대, 30대가 된 거고 그러고 예전에 다음이 핫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쓰시던 게 그때 이제 쓰시던 분들이 이제 연령이 드시면서 40대, 50대 분들이 된 거죠. 그러면은 요즘 애들은 네이버에는 광고가 너무 많아. 약간 그러한 편견으로 이제 구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꾸준히 커 나가면은 앞으로도 10년, 20년 구글의 점유율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도 그런 데이터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연령별 검색 엔진이에요. 여기서 다음이 진한 색깔이고 그 다음에 구글이 약간 중간 색깔, 네이버가 연한 색깔인데 10대에서 20대를 보면은 구글이 거의 80대, 80%, 10대 중에서 80%는 구글에서 검색을 한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10대에서 20대 분들이 30대, 40대가 되면서 계속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실제로 저희가 작년 데이터 같은 걸 또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구글에 대한 검색 점유율, 사람들이 검색을 구글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38%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예전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 중에서 광고 클릭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은 어디인가? 광고 클릭은 어디서 많이 할까요? 많은 분들께서 딱 이걸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40대에서 60대 분들이 클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청년분들은 안 눌러요. 20대에서 30대 분들, 1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누르긴 하는데 청년분들은 안 써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청년 관련된 키워드를 많이 적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청년 내일 채용공제 그런 것들을 적었는데 방문자는 굉장히 많아요. 방문자는 굉장히 많은데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클릭률도 뭐 1%, 2% 정도 되는 정도라서 잘 쓰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 이 40대, 60대 분들에 맞춰서 글을 작성하면은 더욱더 수익을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챕터 1-1을 진행을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키워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2, 전략적으로 키워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챕터를 좀 자세히 들어보신다고 하면은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되는가, 그리고 키워드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황금 키워드 외에도 많은 전략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키워드가 뭔지부터 알고 들어가야겠죠. 키워드는 구글에다 또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이나 광고 내용 요약 등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사용하는 핵심 단어를 얘기한대요. 핵심 단어.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는 핵심 단어이고 핵심 문장이자 검색어인 거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단어들을
키워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나눈다고 하면은 세부 키워드와 메인 키워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메인 키워드는 대표 키워드고요. 세부 키워드는 보조 키워드라고도 합니다.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어요. 세부 키워드랑 메인 키워드는 조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메인 키워드라고 해서 꼭 앞에 있을 필요는 없고요.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맨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메인 키워드라는 것은 위치는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메인 키워드,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라고 했을 때 1차 메인 키워드는 국민연금이고요. 2차 세부 키워드는 국민연금 납부액. 그리고 나서 3차 세부 키워드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예요. 여기서 메인 키워드는 당연히 국민연금이고 그 다음에 납부액과 조회는 세부 키워드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임플란트. 임플란트라고 했을 때 1차 메인 키워드가 임플란트인 거고 그 다음에 2차 세부 키워드는 어금니. 좀 더 임플란트긴 임플란트인데 그 중에서 쪼개졌죠.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부 키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중에서 어금니라고 들어간 거고 그 어금니 중에서도 가격. 이 임플란트, 어금니 임플란트를 알아보는 사람들 중에서 뭐 비용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가격을 찾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러한 세부 키워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인 키워드는 임플란트로 맨 뒤에 있지 않고 가운데 있죠. 이런 식으로 메인 키워드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앞뒤로 세부 키워드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익이 나는 키워드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가 있지만 수익이 나는 키워드는 따로 있어요. 어떤 거냐? 이 수익형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광고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키워드를 수익형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수익형 키워드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땡땡 지원금 신청하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휴먼 계좌 조회하기, 그리고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기. 이러한 키워드들이 수익형 키워드의 예시예요. 여기에 뭔가 공통점이 있죠. 어떠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수익형 키워드는 검색 후에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지원금 신청, 예상 수령액 조회, 계좌 조회, 대상자 확인, 이런 식으로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키워드는 검색 후에 행동을 하고 정보를 얻고 행동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단가가 높다 그런 것들보다는 뭔가 이 사람들이 당장 들어와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도 확인을 하면은 더욱더 좋습니다. 이 사람이 딱 들어와서 포스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뭔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들어왔는데 납부액 조회를 해볼 수 있다네,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네, 그런 것들을 더 뭔가 더 얻기 위해서 광고 클릭을 하는 키워드들이 수익형 키워드인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를 좀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신청하자마자 뭔가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베네핏이라 그래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베네핏이라고 하는데 그런 베네핏이 있는가, 이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뭔가 신청하거나 행동을 하면은 나에게 떨어지는 게 있는가, 그러한 키워드들을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포스팅을 하기 좋을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검색량을 확인을 합니다. 검색량, 키워드 마스터, 리얼 키워드, 블랙키위, 이러한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검색량과 문서수를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검색량은 많고 문서수는 낮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 황금 키워드 전략이 있습니다. 황금 키워드는 검색량이 많고 문서수가 적은 키워드를 황금 키워드라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키워드들은 경쟁이 적고 유입이 많아서 수익에 좋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처럼 찾는 사람은 많은데 쓴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만 명이 있는데
블로그 글 쓴 사람은 10명밖에 없다 라고 하면은 그 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의 블로그를 오거나 그 10명 중에 골라서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한 1000명씩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검색량이 많고 문서수가 적은 키워드가 이제 황금 키워드다. 사람들이 우리가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황금 키워드 예시를 조금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청년 내일 채용공제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월간 10만 번이 조회가 되었는데 콘텐츠 발행량은 1000건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황금 키워드일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게 월간 콘텐츠 발행량인 거지 총 콘텐츠 발행량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은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월간 검색량이 많다. 그런데 우리가 쓰면은 노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황금 키워드다. 자, 그러면은 검색량과 문서수 둘 다 적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롱테일 키워드라고 해서 롱테일 키워드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를 포스팅해 두었을 때 큰 효과를 발휘하게 돼요. 롱테일 키워드에 대한 예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드린 임플란트가 메인 키워드로 했을 때 한 달 검색량이 5만 건 정도 되고 월간 콘텐츠 발행량이 3만 건 정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2차 세부 키워드까지 넣어봤어요. 그랬는데 월간 검색량이 3,000건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콘텐츠 발행량도 5,000건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3차 키워드로 어금니 임플란트 가격이라고 했을 때 한 달에 2,000건 정도가 이제 검색이 되고 똑같이 월간 콘텐츠 발행량이 1,000건 정도 된대요. 이렇게 메인 키워드보다는 찾는 사람이 덜해졌지만 쓴 사람들도 덜해졌죠. 이러한 것들이 롱테일 키워드이고요. 롱테일 키워드는 지금 보신 것처럼 대부분이 메인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금니, 임플란트, 가격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롱테일 키워드는 다음에 조금이라도 뜨니까 일단은 써두자 라는 식으로 이제 해두고요. 아니면은 어차피 구글이나 네이버에 노출할 거니까 양으로 승부할 때 이런 식으로 깔아두는 전략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찾는 사람도 없고 쓰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깔아두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딱 검색했을 때 검색량이 너무 적네? 굳이 내가 쓸 필요는 없겠다. 경쟁 강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진짜로 이런 걸 여러 개 잘 깔아둔다고 하면은 자동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포스팅 하실 때 키워드를 잡는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황금 키워드를 찾아야지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롱테일 키워드를 찾아서 조금씩 조금씩 방문자를 넓혀가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진짜 크거든요. 박리담의 형식이라서 복리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외에도 계절별 키워드 전략과 요일별 키워드 전략 그리고 시즌성 키워드 전략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검색할 때 어떻게 검색을 했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검색할 때 어떻게 했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선구자분들께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태까지 그냥 검색할 때 궁금한 걸 찾기 위해서 검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검색할 때 나는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어떤 플랫폼에 쓰고 어떤 식의 포스팅 제목들에 눈이 띄었는지 그런 것까지도 체크를 해보면은 좋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 온라인 검색 경험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거의 98%라고 하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은 한 번쯤은 다 검색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의 검색 경험은 누군가의 똑같은 방문자의 검색 경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글을 쓰긴 하지만 검색을 할 때는 우리도 방문자가 돼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검색을 할까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방문자들은 어떻게 검색을 할까를 알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약간 기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나는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키워드를 못 찾겠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검색 기록을 한번 보세요. 그 모바일에 가면은 검색 기록 같은 걸 있죠. 뭔가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 그랬을 때 어떻게 세부 키워드를 찾아가는가? 어떻게 키워드를 붙이는가?
그냥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메인 키워드, 세부 키워드만 나눠서 쓰는 것이 아니라 문장형으로도 검색한 사람 많아요. 이거 어떻게 안 돼요? 그냥 그런 식이거나 조금 더 나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뿐이지 우리가 검색할 땐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꿀팁은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주변을 돌아보면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키워드를 찾을 때 저에 대한 검색 기록을 본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주변 사람들의 키워드를 봤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찾는 거는 내가 찾는 거랑 비슷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의 환경에 맞춰서 검색 주제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참고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돌아와서 계절별 키워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키워드 전략은 계절은 네 가지가 있죠. 당연한 얘기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계절마다 많이 검색되는 것 이런 거 위주로 많이 깔아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봄에는 어떤 게 있죠? 봄에는 입학식 그런 게 있고 혹은 제가 생각나는 건 입학식이나 아니면 벚꽃 그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뭐 항공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가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을에는 추석도 있고 그 다음에 김장 같은 것도 있고 겨울에는 이제 스노우보드 시즌권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한정된 거 그 가을, 겨울, 여름 이 봄에 한정된 것들 위주로 이제 키워드를 깔아보는 거죠. 그리고 요일별 키워드 전략도 있습니다. 그 중에 평일에 사람들은 무엇을 검색할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희 블로그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딱 평일에는 어느 정도 방문자 수가 있는데 주말 되면 뚝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는 거죠. 그럼 평일에 사람들은 무엇을 검색할까? 평일에는 누가 많이 검색을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평일에 누가 많이 검색할까요? 평일에는 거의 직장인 분들이 많이 검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직장인 외에도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그런 타겟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함께 참고하면 좋아요. 평일에는 저는 직장인이 먼저 떠올라서 아 직장인에는 평일에 서류나 은행 작업하거나 뭐 근무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겠구나. 뭐 기초 시급이라든가 연봉 계산이라든가 아니면 실업급여라든가 그런 주말에 찾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겠구나. 은행 작업 같은 경우는 주말에 안 되니까 찾을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러다가 월요일 날에 아 이거 했어야 되는데 찾아볼까 하고 뭐 서류 그 중에서도 서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력서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소개서 양식 아니면은 회사에서 쓰는 그런 서류 양식 같은 것도 있고요. 은행 작업할 때 공인인증서라든가 그런 것들도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 평일에 어디서 많이 검색을 할까? 이 검색하는 사람들이 처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일에 직장인 분들은 어디서 많이 검색을 할까? 평일에 뭔가 어떤 게 있죠? 평일에 그 직업에 맞는, 그 사람들에 맞는 것들은 어디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많이 할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직장인 분들은 평일에 출근해서 컴퓨터 앞에서 많이 검색을 하겠죠.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나는 모바일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잘 맞췄는데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PC에서 검색을 하니까 나는 그러면 직장인 분들 타겟으로 하겠어 라고 하면은 PC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겠죠. 자, 등본, 그 다음에 환전 이런 것들이 많이 찾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평일에 찾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똑같이 요일별 키워드, 요일별 키워드가 있는데 주말. 주말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 그리고 무엇을 할까요? 주말에는 많은 분들께서 뭐 SNS를 한다든가
영화 예매를 한다든가, 그 뭔가 게임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게임. 우리가 게임을 잘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게임을 많이 하겠네. 그럼 게임할 때 뭘 많이 찾아볼까?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SNS가 뭐가 있죠? 뭐 인스타그램이 있죠. 그럼 인스타그램. 뭐 인스타그램 사진 다운로드, 로고, 로그인, 스토리 보기, 다운로드, 뭐 저런 계정 삭제. 이런 것들을 주말에 많이 찾아볼 수도 있다. 그리고 영화 예매나 나들이 정보 같은 거, 뭐 서울 근교 카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말에 할 수가 있겠죠. 영화 예매를 평일에 미리 해두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 영화나 볼까? 이러면서 즉흥적으로 예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격 비교나 뭐 사이트, 할인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정리해서 적어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 순위, 추천 사이트, 뭐 점유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라인 게임 중에서도 이런 쿠폰 받는 것들이 있어요. 쿠폰을 받는다던가 그런 것들도 하나의 키워드나 주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시즌성 키워드도 있습니다. 시즌성 키워드는 어떤 게 있냐? 세금, 연말정산, 연초, 할로윈, 김장, 여름휴가, 입학, 시험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즌성 중에서 세금을 노려서 써본 적이 있어요. 세금이나 연말정산 이런 쪽으로만 이제 작성했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부가세라고 세금을 내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 6월달 넘어서 7월달만 되면은 검색량이 폭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5월달에 있는데 5월달에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6월달에는 법인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5, 6, 7 그 다음에 뭐 부동산세 있죠, 지방세 있죠, 세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방세, 소득세, 그 다음에 뭐 법인세, 부동산세, 양도세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주로만 적어줘도 방문자가 꾸준히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뭐 연말에 들어오고 돈 받을 때 한 번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시즌에 맞춰서 글을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에 따른 키워드 전략도 있어요. 어떤 거냐? 나이별 타겟, 직업별 타겟, 상황별 타겟이 있어요. 이 상황별 타겟, 이 타겟에 맞춰서 키워드를 다르게 작성을 하는 거죠. 자, 나이별 타겟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것들이 타겟이기도 하지만 키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에다가 20대라고 치면은 20대 인생 조언 뭐 약간 이런 20대 영어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조금 더 세분화한다고 하면은 20대 남자 향수 추천 뭐 지갑 추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지갑 추천 같은 경우 저런 것들은 그럼 누가 검색을 할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반대로 20대 여자 하면은 뭐 장례식 복장, 하객록, 뭐 향수 추천, 카드 지갑 추천 이런 카드 지갑 추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키워드들도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조금 더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꼭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검색하실 필요가 없고 20살이라고 검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20살 몇 년생, 20살 대출 저런 것들, 20살 자동차 보험료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군대 렌트카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죠. 그러면은 이거는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고 다음에서 검색하면은 또 달라요. 플랫폼별로 사람들이 20살이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구글은 누가 많이 검색한다 그랬죠? 10대에서 20대. 그러면은 여기 20살 지갑이라고 있어도 그거는 본인이 직접 살려고 하는 지갑들을 검색을 할 거고요. 20살 여기서 그 다음에서 지갑이라고 있거나 생일 선물 이런 게 있으면은 저거는 부모님들이 20살 남자 아들 선물 사주려고 검색을 하는 게 많이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나이별로 검색을 할 때 누가 볼까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0살 또 달라요.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는 이런 것들 중에서 그러면은 겹치는 게 몇 개 있어요. 렌트카, 렌트, 뭐 몇 년생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어디든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꼭 써두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0대 남자
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나오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영양제 같은 것도 써두기도 했고, 아니면은 40대에 관련된 추천 키워드도 하나가 좋을 수가 있어요. 자, 40대 여자, 생일 선물, 순위, 뭐 이런 것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똑같이 네이버나 저기 구글에서는 젊은 층이 많이 검색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젊은 층이 검색을 할 때 40대를 검색하면은 뭐 부모님들께 뭔가 사드리거나 아니면은 삼촌이나 뭐 이모분들께 사줄 걸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포인트들을 글에다 녹이는 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를 맞춰서 글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업별 타겟이 있어요. 직업 굉장히 많이 있죠. 공무원, 직장인, 사업자, 자영업자, 선생님, 간호사, 디자이너, 건축가, 간병인. 그 외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키워드가 됩니다. 간호사 하면은 연봉, 보수교육, 자격증, 국가고시, 채용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직장인 하면 커뮤니티, 대학원, 주말 알바. 사람들이 직장인 분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자영업자 그러면 자영업자 분들은 대출, 4대 보험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보는구나 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저희가 지금 간호사라고만 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뒤에 부분들만 키워드를 잡을 수가 있어요. 보수교육, 간호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직업군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보수교육이란 키워드를 잡고 반대로 찾아가 보는 거예요. 보수교육이라고 구글에다 쳐놓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해봅니다. 실제로 보수교육 하고 나서 검색해서 들어간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얘기해드렸죠? 교육 쪽 구글에서 많이 찾아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막 뛰면은 간호사, 보험연수원, 응급구조사, 운수, 종수사, 저희가 몰랐던 그런 사람들의 보수교육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자격증도 있었죠. 저희 다시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고시, 자격증, 저런 것들도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관 키워드를 계속 뻗어나가 보는 거예요. 간호사 쳤더니 자격증 있네? 그러면 자격증 중에서도 그러면은 간호사 40대 자격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겟과 나이와 상황을 조금씩 섞어주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리고 상황별이 있죠. 어떤 게 있느냐, 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신혼부부, 취준생, 무직자, 자기 상황에 처한 것들, 나이대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들을 타겟으로 잡고 주제나 키워드로 잡고 가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고등학생이라고 검색했을 때 고등학생 책상, 영양제 추천, 뭐 용돈, 패딩, 그러면 여기서 고등학생 용돈 평균, 저런 것들은 이제 40대 부모님들께서 많이 검색을 하신 거겠죠. 40대나 4, 50대, 60대 분들이. 그러고 해서 주부라고 했을 때 주부, 알바, 영어, 뭐 주부 습진, 주부 대출 이런 것들이 많은 키워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혼부부 했을 때 주택 구입, 특별공급, 버팀목, 뭐 전세자금 대출 이런 키워드들도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저런 영양제 추천 아니면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전세자금 대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확장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이런 식으로 찾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키워드를 확장하기 위해서 쓰면 좋은 툴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블랙키라는 사이트를 활용을 해주면 좋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실제로 들어가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키위는 구글에다 블랙키위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거에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러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저희는 모든 서비스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키워드 확장이란 메뉴가 있어요. 키워드 확장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키워드 확장에 저희가 타겟별 아니면은 직업별, 상황별 그런 키워드를 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직장인 하고 나서 키워드 확장을 눌러보세요. 자, 키워드 확장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직장이라고 붙어있는 직장인 7급, 직장인
실급, 합격, 수기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럼 직장인 앞에 붙어 있는 것들 위주로 직장인 뭐 5년차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여기서 키워드를 발굴을 해보는 겁니다. 벌써 300개나 넘게 찾았어요. 직장인 4대 보험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찾은 키워드를 또 조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이와 상황, 직업, 나이, 상황, 그리고 상황과 키워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조합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 나이와 상황을 조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20대 신혼부부, 30살 무직자, 40살 40대 주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상황과 키워드를 또 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직자 대출, 무직자라는 상황과 대출이란 키워드가 만났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실업급여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자영업자라는 상황과 국민연금이라는 키워드를 붙일 수가 있고요. 신혼부부 지원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라고 해서 꼭 뭔가 상품이거나 아니면은 상품이거나 뭐 제품이거나 그런 것들을 굳이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뭔가 뭐 나이키 신발 꼭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없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여기서 무직자 대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예시를 들어본다고 하면은 무직자 대출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무직자 대출 중에서도 뭐 신한은행에서 해주는 뭐 그런 대출들, 뭐 아니면은 여러 은행에서 해주는 은행 대출 상품명을 굳이 잡아서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제를 잡을 때, 키워드를 잡을 때, 제목을 적을 때 이러한 상황별 키워드를 맞춰서 적으신다면은 더욱더 많은 상품을 쓸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또 팁! 무직자 대출이라는 것 중에서 신한은행에서 해주는 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글, 약간 똑같은 글인데 키워드만 다르게 해서, 조금씩만 다르게 해서 실제 그 상품명을 적어주는 것도 두 가지 글을 한 번에 적을 수 있는 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키워드 찾기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누가 찾냐? 그런데 어떤 연령대, 키워드 찾기의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누가, 연령대, 그리고 언제 검색하는지, 그리고 왜 검색하는지, 뭘 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검색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당장 뭘 얻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뭔가 궁금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예시를 들어서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검색을 하겠죠.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핵심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이제 글을 써줄 때 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를 찾을 때 이러한 핵심들을 잘 알고 가는 거죠. 언제 검색하는지, 이 사람이 언제 검색하는지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 이 경쟁 강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좋은 키워드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걸 써도 되는지 말아도 되는지, 이런 걸 써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문서 발행 빈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서 발행 빈도를 확인을 해주면은 좋아요. 어떤 식이냐, 일반적인 검색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직장인 검색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일반적인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도구 및 필터라고 있어요. 도구 부분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모든 날짜를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난 일주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난 일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 순으로 검색 결과를 보면은 13시간 전, 5시간, 13시간 전, 5일 전, 7일 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문서가 발행되었는지 직접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아까 보신 그 블랙키에서 한 달 동안 발행된 검색, 한 달 동안 발행된 문서 수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냥 아, 한 달 동안 몇 건이 발행이 되었구나 보다 좀 더 검색량이 보다 발행 빈도가 낮은 키워드들, 이게 새 글이 나타난지 한 달 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쓴다고 하면 상단 노출에 유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가져갈 수가 있는 키워드인 거죠. 그래서 검색량은 높은데 발행 빈도가 낮은 키워드, 이런 것들은 상단 노출이 빠르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들을 찾아서 적어주는 것이 좋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실제로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을 검색하실 때 여러분이 노출하려고 하는 그런 플랫폼별로 해주셔야 돼요. 플랫폼별로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는 구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보수교육 있었죠? 저희 보수교육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수교육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 중에서 하나 또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린이 보수교육.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교수교육 신청.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이런 상세 키워드를 잡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 부분 클릭하면은 여기 모든 날짜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지난 일주일 동안 발행된 게 어떤 건지 클릭을 해서 보면은 4일 전에 뭔가 있었네요. 그리고 나서 2일 전, 14시간 전, 3시간 전, 3일 전, 1일 전.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힘든 키워드일 수 있겠다 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 게 어떤 거냐, 보수교육, 보육교사, 보수교육 신청이라는 게 정확히 들어가 있는 글은 없어요. 정확히 들어가 있는 글은 없는데 3일 전 보수라는 게 있고 교육 신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잡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잘 써볼만 하다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보수교육, 저희가 직접 선정한 이 키워드가 100% 일치하는데 100% 일치하는데 날짜가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하고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챕터 1 마무리를 했고요. 챕터 2에서는 저희가 이제 수익 제로 글쓰기에서 수익 100배 글쓰기로 탈바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챕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2챕터에서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